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모티콘 제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그래픽 도구인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모티콘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표정만 바뀌는 형태의 그런 그래픽 요소를 포토샵으로 직접 브러쉬로 그려보았습니다. 펜툴도 사용을 해보았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단순하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툴의 이름을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리는 사람 또는 화가 이런 그 툴의 이름처럼 아주 그리기에 쾌적화되어 있는 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미지를 그리신다.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모티콘 작업을 하신다면 포토샵으로 하셔도 되고 일러스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한 도구를 내게 맞는 도구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면 포토샵 같은 경우는 사진 편집 과 드로잉을 같이 할수 있고요. 움직이는 GIF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또 필터라는 다양한 기능들, 사진에 최적화되어 있는 더 복잡하고 풍성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형이나 이런 심플한 딱 떨어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펜툴이 또 브러쉬도 발달해 있는데요. 포토샵의 브러쉬와 일러스트레이터의 브러쉬를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린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또 도형을 편집하고 또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같은 어도비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유사하지만 조금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간단한 차이들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셨다면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한 작업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일러스트레이터 툴 역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adobe.com/kr로 로그인하셔서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를 페이지를 열고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도비 계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AI라는 오렌지색 글씨를 볼수 있고 AI가 일러스트레이터 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더 쉽게 설치를 할수 있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만 열어서 로그인하고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CC를 여러분들이 설치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토샵 초기 부분에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도구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고, 일러스트레이터 CC 트라이얼 버전으로 최초 설치하신다면 7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또는 하위 버전, 기존 버전이 있었다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 버전으로 여러분들 업데이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구매가 7일 후에는 또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을 할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CC로 여러분들 무료 시험 버전을 시작하실 수 있고, 여시게 되면 이와 같이 새로운 파일 만들기 창을 보실 수 있고요. 포토샵과 초기 인터페이스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살펴보고 실제 다운로드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열어서 한번 우리가 작업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가 우측에 있는 주요 제품의 일러스트레이터를 클릭해서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 일러스트레이터 CC 최신 버전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최신 소식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최신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있습니다. 처음 30일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 이어서 사용을 하시려면 가격이 월별로 매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성을 띈 어떤 로고 작업을 할때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세련된 로고를 제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에 맞게 축소하거나 5개 광고판에 맞게 확대할 수 있다라고 우측에 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변경하더라도 원본 디자인이 항상 선명하고 아름답게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첫인상을 좌우하는 매력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최신 버전에서는 최고의 문자 툴을 사용해서 회사 이름을 로고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홍보용 자료를 만들고 웹사이트 디자인의 초안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추가하고 스타일을 관리하며 개별 문자를 편집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비에인스를 통해 들어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디에서나 시선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일러스트레이터의 최고 발달된 기능인 자유로운 드로잉을 수행하거나 가져온 사진을 트레이싱하고 다시 칠하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쇄 매체, 프레젠테이션, 웹사이트, 블로그 및 소셜 미디어 등 어디에서나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워풀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응 속도가 빠른 성능과 정밀한 툴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서 전체에서 벡터 그래픽의 재사용이 가능하며 포토샵, 인디자인, XD,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다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과 원활하게 연동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면 아트웍을 디자인, 비디오 등에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기능도 늘 새롭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새롭게 버전이 바뀔 때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요 기능을 소개받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새로운 기능 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자유형 그라디언트인데요. 오브젝트와 아트웍을 보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풍부한 색상 혼합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전역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 대지에 동일한 텍스트 또는 오브젝트가 반복해서 나올 때한 번에 변경해서 하나씩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원본 로고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가 다 바뀌는, 자동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가능한 툴바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필요에 따라 툴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툴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의 작업 공간으로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및 재단 미리 보기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대지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슬라이드로 변환도 할수 있고, 또 돌연이 있는 경우, 문서의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재단되어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 인쇄 시에 잘려 나간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새로운 기능 소개에서 새로운 기능 모두 보기를 눌러서 더 많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은 앞으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을 통해서 한번 직접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보자를 위한 시작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시작. 맨 처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실 때 이제 어떤 것부터 손대야 될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단계별로 작업 매 테마에 맞게 배우실 수가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컨텐츠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주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도록 그런 형태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최신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마다 짧은 대표 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신 기능이 무엇인지,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데요. 저희도 이 영상을 한번 플레이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신버전에 대한 일러스트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기능도 부각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도 나타내 주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메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흰색 메뉴바 가 있죠. 이것은 어도비 전체 홈페이지에 대한 대메뉴이고요. 우리 일러스트레이터 페이지에 대한 소메뉴는 이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표현된 이 메뉴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무료 체험판도 있고 지금 시작도 있는데요. 어떤 것을 누르셔도 상관없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여러분들의 PC, 지금 사용하고 계신 PC에서 이 일러스트레이터 CC를 다운받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30일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예를 들면 2018 일러스트레이터 CC 또는 2017 일러스트레이터 CC를 다운받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30일 동안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신 적이 있는 경우, 그때는 이번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 CC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결제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해당 PC에서 30일간 일러스트레이터 CC를 사용한 적이 없으신 경우에는 트라이얼 무료 버전으로 체험판 버전으로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무료 체험판 옆에 있는 지금 시작 파란색 단추가 있죠? 이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하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결제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일러스트레이터 항목의 가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개인용으로 사용을 할때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를 월별 지불할 수 있고 또 포토그래피 세트를 월별 지불하실 수 있고 또 단일 앱, 모든 앱 이렇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포토그래피 세트는요, 말 그대로 사진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픽 툴들을 패키지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라이트룸 CC, 그리고 라이트룸 클래식 CC, 포토샵 CC 요세 가지를 기본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20기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진가시라면 또는 사진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트가 하나씩 결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0기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 작업 공간을 어도비사에서 직접 제공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웹상에 이제 여러분들의 파일을 20기가까지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한 가지 앱만 쓸 때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단일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별 가격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부가세 포함으로 월 현재 환율로 볼때 26,4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밑에 이 툴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가 자동 선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간 플랜, 매월 지불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시게 되면 1년 12개월 동안 계속 지불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이제 12개월치를 한 번에 지불하고 약간 할인을 받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벡터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는 100기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아주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어도비 포트폴리오 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어도비 폰트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어도비 스파크를 포함합니다. 만약에 한 달만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연간 플랜, 매월 지불, 또는 선지불, 또는 월별 플랜, 이와 같이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월별 플랜을 선택하게 되면, 한달 단위로 한 달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달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단에서 같습니다. 100기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주고, 어도비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고, 어도비 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월별로 하게 되면은 해당 달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플랜보다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연간 플랜 매월 지불을 하면 26,000원대, 선 지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년치를 한 번에 내시면 1년은 쓸수 있는 거고요. 월별로 끊어서 쓰겠다 하시면은 단일 앱에서 월별 플랜을 선택하시면 현재 47,000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어도비사의 모든 더 많은 앱들이 있죠. 그 모든 앱을 한 번에 쓰려면 연간 플랜 기준으로 매월 지불 기준으로 월 68,200원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포토샵뿐 아니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XD 등 20개 이상의 전체 데스크탑용 앱 그리고 모바일 앱을 전부 월 68,200원에 쓸수 있으니까 모든 툴들을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단일 앱으로 쓰면 4만 원인데 그 20개 모든 앱을 다 쓰는데 6만 8천 원이니까요. 또는 뭐 포토그래피 패키지 이런 식으로 개인이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눌러서 하단에 나타나 있는 그 카드를 통해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들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세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업, 또 학생 및 교사, 초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사용자의 경우는 따로 들어가시면 또 가격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는 일단 개인으로 한번 개인 단일 앱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CC 버전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입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눌러서 들어왔는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하죠. 일러스트레이터를 경험해 보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나타난 말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입니다. 요 위에 보시면 빨간색 구름 모양의 심볼이 보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먼저 다운받으셔야 되고 요거를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일러스트를 선택해서 또 설치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 버전인 어도비 CS, 뭐 CS6, CS5, 뭐 이런 버전들에서는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CC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서 이제 앱 개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게 어도비 계정, 어도비 아이디가 있어야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여 들어가실 수 있고 모든 아까 보셨듯이 모든 그 앱에서 또 패드에서 또 휴대폰에서 그리고 PC에서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 일러스트레이터와 그 관련 앱을 열든 동기화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고유 아이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어도비 계정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어도비 아이디가 없으시면은 우측 그 로그인 단추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메일 주소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는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 하단에 어도비 아이디 만들기를 클릭해서 아이디를 만드시고 또 비밀번호를 만드시고 그것을 로그인 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어도비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증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그 앱을 사용하시기 전에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연동해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존에 어도비 아이디가 있으므로 이메일 주소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은 어도비 아이디에 대한 사용 약관, 어도비 일반 사용 약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체크박스에 동의, 체크를 하시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제 드디어 오른쪽에 로그인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주는데요. 로그인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프로필로 설정한 공백의 그 이모티콘이나
아니면은 프로필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한 사진이 나타나 로그인 상태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전에 트라이얼을 사용하셨던 사용자라면 여러분들의 PC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새롭게 설치를 필요로 하신다면 여기 우리가 아까 보았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링크로 들어가서 자, 이 링크에서 상단에 있는 무료 시험 버전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 시험 버전 페이지에 나타난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PC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해야 일러스트레이터를 정상적으로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지금 시작을 눌러서 다운받아 사이트에서 설치해 줍니다. 자, 로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도비 계정에 로그인하신 그 해당 아이디로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설치 준비 완료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받은 파일, exe 설치 파일이 여러분들 PC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또 윈도우 버전에 따라 보여지는 위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하단에 나타납니다. Creative Cloud Setup.exe 파일이 있네요. 이것을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이트를 통해서 Creative Cloud를 먼저 셋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일러스트레이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능을 알아보고, 그리고 다운받는 과정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실제 설치하고 설치 화면을 살펴보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